영화 트랜스포머 1에 나오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장난감. 아마 지금 발매된 것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라 생각되는 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안녕하세요, 완구리뷰어 쿠라입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 1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프라임의 장난감을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브레이브 커맨더 옵티머스 프라임. 여기 제품을 가져와 봤고요. 당연하게 트랜스포머니까 비글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을 하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필부터. 명예야, 옵티머스 프라임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해줘. 옵티머스 프라임은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트랜스포머는 다양한 시리즈가 존재하는데 이번에 다루는 건 2024년에 개봉한 트랜스포머 5인이 버전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은 SF 비클에서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제품을 꺼내보면은 옵티머스 프라임 본체 그리고 설명서 있고 에너지 X 그리고 매트릭스가 옵션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옵션 파츠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랑 에너지 X를 끼워볼 텐데 가슴을 위아래로 열고 이 안에 조인트가 있으니까 결합해주고 가슴 파츠를 다시 닫아줍니다. 그런 다음 에너지 X는 날 옆에 조인트가 있는데 이 조인트에 맞춰서 등에 결합해주면 이런 식으로 에너지 X를 등에 멜 수도 있죠. 실제로는 손에서 에너지 형태로 나오는 X이다 보니까 완구 오리지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남는 파츠 없이 전부 다 본체에 결합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품에서 바로 꺼낸 상태인 이 로봇 모드를 비클 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에 있는 에너지 X를 분리해줍니다. 이건 비클이 됐을 때 마지막에 다시 끼워줄 거예요. 그런 다음 백팩 위쪽의 판넬 이거를 열어주고 백팩 전체를 잡아 뒤로 당기는데 당기는 각도는 동일하긴 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핀이 많아 요것들을 잘 보면서 분리를 해 뒤로 가져와 줍니다. 그런 다음 상체를 잡아 방금 전에 백팩 그리고 허리를 이어주는 이 여러 경첩들 옆에서 보면 요런 느낌인데 이것들을 잘 보며 상체를 들어 올려주고 머리를 집어넣어 줍니다. 백팩 쪽으로 와서 이거를 잡아 180도 회전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백팩 안쪽에 차량의 껍데기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꺼내고 꺼냄과 동시에 백팩 좌우로 튀어나와 있던 판넬 이거를 살짝 눌러서 옆 라인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방금 펼쳤던 비클 모드의 껍데기 여기 안에는 차량의 그릴 그리고 측면 커버 이렇게 또 접혀져 있는데 이거를 펼쳐줍니다. 그런 다음 제일 처음 올렸던 백팩 위쪽의 커버 여기 좌우로 작은 판넬을 꺼낼 수 있는데 이거를 펼쳐줍니다. 이제 양팔로 와서 팔을 잡아 이게 경첩을 통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내림과 동시에 팔을 뒤쪽으로 90도 가동시켜줍니다. 그러면 어깨랑 연결되어 있는 판넬 사이에 고정할 수 있는 핀이 있어 여기에 맞춰 양쪽 어깨를 제 위치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백팩을 본체에 밀착시켜주고 백팩 옆에 작게 펼쳐놓은 판넬 이거를 어깨 쪽 경첩 여기에 맞춰 결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백팩의 커버 이거를 상체 전체를 덮는 느낌으로 가져와주고 어깨에 있는 핀으로 한 번 더 고정시켜줍니다. 하반신으로 와서 허리의 경첩을 뒤로 끌어오는 느낌으로 가져와 백팩에 있는 핀에 허리를 결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비클 모드 라인에 맞춰 수평이 되도록 위로 올려주고 양팔은 횡축을 이용해 180도 회전하고 90도 꺾어준 뒤 손목을 뒤쪽으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 되었으면은 중앙으로 모아 손목 주변에 핀이 있으니까 이 핀에 맞춰 결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어깨에 비클 모드용 바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꺼내주고 어깨 옆에 있는 머플러 이거를 180도 회전시켜줍니다. 다시 하반신으로 와서 허리는 180도 회전시켜주고 다리를 좌우로 벌려줍니다. 다리 안쪽을 보면은 여기에도 커버가 있어 커버를 연 뒤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 파츠를 바깥쪽으로 꺼내줍니다. 그런 다음 무릎 관절을 잡아 크랭크 축으로 내려
허벅지를 안쪽으로 넣어주며 다리에 있는 핀과 팔에 있는 홈, 이 부분을 결합시켜 위치를 고정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넣으며 팔에 있는 핀에 맞춰 결합. 양쪽 다리는 먼저 꺼냈던 파츠와 커버, 이거를 펼친 상태에서 좌우를 눌러 결합시켜줍니다. 발은 발 뒤꿈치를 넣은 상태에서 발 전체를 뒤쪽으로 눕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X를 가져와 다리 측면에 결합하면은 옵티머스 프라임 비클 모드의 완성입니다. 비클 외형은 SF 어레인지가 강하게 들어간 사이버트로니안 비클이고, 언뜻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외형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봤을 때 디테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랑 가까이에서 봤을 때의 인상이 제법 다르고, 밑에는 바퀴가 있는데 디자인으로 들어간 바퀴란 느낌보다는 제품을 굴리기 위해 넣은 외형을 신경 쓰지 않은 바퀴,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물론 제대로 굴러갑니다. 기믹적으로는 에네르기 캐논이라 해가지고 어깨 사이에 캐논이 수납되어 있는데 뒤쪽에 버튼을 통해 이걸 꺼낼 수 있습니다. 본편에도 자주 사용했던 무기죠. 넣어줄 때는 그냥 캐논을 넣고 좌우 장갑을 눌러서 고정하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머플러, 영화 속에서 여기서 이제 로봇 모드가 되었을 때 화염 방사를 쓰던가 아니면 변신을 할 때 추진력을 얻기 위해 이 머플러에서 부스터가 나와 살짝 공중에 뜬다던가 그때 활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신들이 생각나게 머플러가 돌아가는 기믹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이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죠. 먼저 측면에 있는 에너지 X를 분리해줍니다. 그런 다음 발을 올린 다음 안에 수납되어 있는 발 뒤꿈치를 꺼내줍니다. 발과 팔이 연결되어 있는 핀, 좌우로 붙어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주고 다리를 잡아 좌우로 벌려줍니다. 위아래로 고정되어 있는 핀이 많아 이것들을 잘 보면서 벌려줘야 돼요. 그런 다음 무릎이 연결되어 있는 크랭크축, 이 축을 이용해서 허벅지를 꺼내주고 커버를 닫아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을 꺼내고 커버를 닫아줍니다. 허리를 돌려주고 어깨에 있는 바퀴를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팔을 잡고 이거를 좌우로 벌려줍니다. 벌린 팔은 주먹을 90도 가동한 상태에서 팔꿈치 관절을 이용해 90도 내린 뒤 횡축으로 180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허리 경첩에 핀을 풀어 허리를 전체적으로 내려준 뒤 차량 측면에 로봇 백팩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작은 판넬, 이거를 분리해줍니다. 그런 다음 좌우 블록을 잡고 그대로 당겨서 차량 껍데기에 고정을 풀어줍니다. 비클 모드의 커버를 전체적으로 잡아 뒤로 올려주고 어깨의 경첩을 이용해 팔을 위로 올려줍니다. 백팩으로 와서 백팩의 좌우 판넬을 살짝 벌린 뒤 차량의 껍데기, 그릴 그리고 옆에 있는 판넬, 이것들을 접어준 다음 그대로 이 빈 공간에 넣어줍니다. 좌우로 벌린 작은 판넬은 안쪽으로 접어주고요. 그런 다음 백팩을 전체적으로 잡아 180도 회전시킨 뒤 머리를 꺼내주고 허리 쪽에 펴져있는 경첩들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눌러 접어줍니다. 백팩은 이제 몸통에 밀착하며 고정해줍니다. 고정용 핀은 등 쪽에도 있고 허리 쪽에도 핀이 있는데 이거를 잘 보며 결합해줘야 돼요. 그리고 위쪽에 판넬을 접어줍니다. 이제 백팩에는 에너지 X를 결합해주고 양 옆에 있는 머플러는 180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옵티머스 프라임 로봇 모드이 완성입니다. 로봇 모드의 외형은 비클 모드 때와 감상이 비슷한데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 이미지지만 이게 또 가까이에서 보면은 디테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영화에 나왔던 옵티머스 프라임의 외형,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클리어 안쪽에 매트릭스가 비쳐 보이는 것도 아주 좋네요. 여기서 더 나아가 영화에 나왔던 여러 기믹들, 이걸 완구에서도 제대로 재현을 잘 해줬는데, 제일 먼저 페이스 체인지 기믹이 있어요. 머리를 들어 올려서 지금 마스크 상태인데 이거를 돌려 마스크 오프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내내 거의 맨 얼굴로 등장하는 씬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가 좀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군요. 그리고 에너지 X 등에서 분리해 주먹에 끼우는 게 가능합니다. 본편에서도 이 에너지 X를 활용해서 다양한 액션들을 보여줬는데 본편에 나왔던 포징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어깨 관절이 정확히는 어깨 관절 중에 옆으로 올리는 축, 이게 샤프트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고정성이, 관절의 강도가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부분은 약간 좀 신경 쓰일 순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른 무장으로는 비클 때도 사용했던 에네르기 캐논, 이것도 로우 모드일 때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메인 키 아이템 매트릭스,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슴을 열어 매트릭스를 꺼내올 수가 있고 이거를 손에 들려줄 수도 있어요. 손이 이 손가락 4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런 가동이 있는데 여기를 벌려 악력으로 매트릭스를 끼우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동을 보도록 하죠. 우선 머리가 볼 조인트로 움직이고 어깨가 회전, 옆으로도 올릴 수 있고요. 팔꿈치 가동이 가능하고 횡축이 있으며 주먹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손가락도 4개 동시에 이렇게 벌려줄 수 있고요. 또 변형 기믹을 통해서 주먹을 뒤로 꺾어주는 게 가능한데 횡축들을 이용하면 이 축을 반대로 뒤집어서 몸통 안쪽으로 팔이 꺾여져 있는 이런 실루엣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 허리가 회전을 하며 고관절은 앞, 뒤, 옆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횡축 있고요. 무릎은 90도 이렇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발목은 좌우 그리고 앞, 뒤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고관절의 디자인이 크게 어색하지 않은 외형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체, 변형 기믹을 이용하면 상체를 숙이는 게 또 가능한데 이게 또 고정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관절로 쓰기에는 좀 미묘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게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즈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예고편에도 나왔던 옵티머스 프라임의 내 머리 어디 갔어 이 포즈, 농담이고요. 이렇게 멋있는 포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 1 브레이브 커맨더 옵티머스 프라임의 리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쿨하였습니다.